자,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정책론의 이론에 대한 것까지 했고요. 예, 오늘은 이제 그 155페이지죠. 아, 빈출지 문제 정리를 이제 하고, 예, 그 어차피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하시고, 예, 투자론으로 또 이어서 예, 강의를 또 진행을 해봅니다. 아, 지금 시점이 되면은요, 공부가 이제 꾸준히 하신 분들,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조금씩 이제 시간의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예, 우리가 도전해 볼수 있는 시간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먼저 질에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 예,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우리가 이제 빈출지문 정리해 보시면, 1번에 부동산에 대한 개발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이라고 해서 틀린 거죠. 예,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간접 개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때,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은 예, 필수적으로 구별을 할수 있으셔야 돼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직접 개입하는 게 효과는 좋은데 시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2번에 보시면 공공토지 비축, 취득세, 종부세, 토지수용, 개발부담금,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은 정부의 직접 개입수단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알아두실 거는 일단 우리가 직접 개입에 들어갈 때 공이 들어간 애들은 직접 개입이라고 그랬어요. 공공토지 비축, 그죠?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얘네들은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할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공영개발을 할 때는 이게 수용 또는 매수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다는 거 예, 유념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돼 있을 때 이걸 토지은행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것까지 정리가 돼 있으시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에 대한 거는 이제 구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각종 이제 세금, 부담금, 그 다음에 금융 규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간접 개입이라는 거를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해서 다른 경제 주체 후생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건 틀린 것이죠. 이게 외부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장 기구가 결국 가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생산 또는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 가격을 매개로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이제 시장 기구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외부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대가를 서로 주고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3번에 대한 거는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거는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활동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어디를 통하지 않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 영향을 준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인근 지역의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의 외부 효과랑 관련 있는 경제 현상은 이건 핀피 현상이죠.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우리 앞마당도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만 부의 외부 효과는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전형적인 이제 지역 이기주의에 해당이 되더라. 우리 동네의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는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말라. 뭐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전에서도 정의의 효과인데 님비라고 해서 이렇게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인 성격은 구별하시면 되겠고. 아, 그 다음에 5번에 보시게 되면, 자, 외부 효과에 관한 부분에서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에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을 때, 부의 외부 효과는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죠. 예, 이런 이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게 되면 과대 생산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대 생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부의 외부 효과에서 유발되는 예, 규제가 들어가면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까지 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6번에 보시면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생산비가 감소해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게 돼서요. 예, 만약에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어떤 이제 비용, 시설을 투자하게 되면은 생산비가 증가하게 돼 있죠. 예,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니까 공급이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비가 감소해서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설도 나와 있지만 생산비가 증가해서 공급이 감소하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를. 예, 그리고 이제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요. 정의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그래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을 때요. 일단 공공재를 정리하실 때는 항상 비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예. 비가 빠지면은 틀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 공공재에 대한 생산을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게 되면 항상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공공재가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고요. 정의 외부 효과도 과소 생산. 부의 외부 효과는 과대 생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 8번에는 이제 그게 표현이 잘못되어 있고요. 9번에 보시면 토지용에 있어서 용도 지역 지구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나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자, 외부라는 표현, 외부 효과라는 거는 이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하냐면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요. 토지용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토지용 계획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시행하는 그 제도가 토지용 규제고요. 그 토지용 규제의 대표적인 게 그게 지역지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만으로는 도시성장 관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게 개발권 양도제예요. 예. 근데 개발권 양도제에서 기억하실 거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제도라는 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 개발권 양도제는요, 개발 제한으로서 규제되는 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개발 지역이 아니라 보전 지역이라는 얘기죠. 보전 지역에서 정부가 이 상부에 대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제약을 두게 되면, 상부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거를 개발 지역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만약에 주거 지역이 있대요. 원래는 용적률을 한 500%를 줬어요. 예, 근데 정부가 예, 규제를 해서 100% 이상을 활용을 못하도록 그러면 400%를 활용을 못하니까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이 손실에 대해서 이쪽에 상업 지역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용적률이 900%가 원래 주어졌던 지역인데 정부는 500% 이상은 개발을 허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 상부의 공간을 활용을 못하니까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개발권을 사들이게 되면 상부의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공간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 이익으로 보전지역의 이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더라. 예,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거죠. 예, 그래서 개발 지역이 아니라 보전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 같은 시장 개입 수단에서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그랬을 때 예, 그거는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이죠. 요게 이제 어느 일정한 지역이 있을 때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근데 여기가 개발이 된다라는 어떤 이제 소문 이런 게 막 돌아가게 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기대액이 막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게 소문과 다르게 이 토지가 수용이 되는 거죠.
그럼 수용에 따른 보상가가 책정이 되면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은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시면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지자체에서 관리한다라면 틀리다는 얘기죠. 아, 우리가 이제 이 토지를 비축하게 되면은 이거는 누가 관리하냐면 LH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LH공사에서 토지은행 계정이라는 거는 LH공사에서만 두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 대를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 임대료 규제를 할 때는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하게 되면 굳이 기존의 임차자들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시장에 나갈 일이 없다는 얘기죠. 비싼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요. 그러면 수요가 변화가 없으면 임대료도 변화가 없고 그러면 공급도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은요.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거죠. 근데 14번에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이동을 촉진시킨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 가격 통제 정책을 보게 되면 예, 가격 통제 정책 안에 대표적인 게 최고 가격제예요.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가 있는데 이렇게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일단 시장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하고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둘의 공통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의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임대료 보조금 지급 전보다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임대료 보조를 해주게 되면 자 우리가 수요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를 해줄 때 소득보조는 현금으로 주는 거고요. 집세보조는 집세로만 사용하도록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건데 이거는 소득만 현금으로 해서 예, 100만 원 보조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쿠폰 형식으로 100만 원을 보조해주든가 어쨌든 간에 소비 여력이 늘어나죠. 예, 그러니까 주택 재화의 소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재화의 소비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16번에 보면 영구임대란 그래서 국가 또는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국민주택 규모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거는 영구임대가 아니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를 말씀드렸냐면 근래 공공주택 정책 쪽에서는 단기 장기의 변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상의 이 임대주택의 종류를 물어보는 게 요즘의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기본서에도 언급이 돼 있고 그렇지만은 예,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면 장기 전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3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는 얘기죠. 요것도 시험상에서 예전에 두 번 정도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장기 전세.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시면 정부가 시행 중인, 현재 정부가 이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때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랬을 때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내용 안에서 원래 시장에 이렇게 균형 상태란 얘기죠. 그러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정부가 통제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이거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분양가가 하락하게 되니까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하거든요. 예, 그러면 시장에서는 원래 균형이 100이었는데, 자, 이게 임대료, 분양가 규제하니까 수요가 150으로 늘었고요. 공급은 5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양은 50이라고요. 수요는 늘어나서도 실제로 공급되는 양이 적으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거래가 되니까, 그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19번에 대한 거는요. 아, 조금 아까 임대료 규제 안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자, 거기 나온 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증가 현상과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했을 때, 가격 통제를 할 때 최고 가격제를 사용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든 임대료 규제를 적용하든 둘의 공통점은 공급이 줄어들고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0번에 나온 것처럼,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예외가 되는 애가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이 예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에서 공급되는 예, 주택에 대해서도 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것까지는 같이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만 있는 건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에서 공급되는 예, 이 주택 있죠. 예, 여기도 공동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얘네가 배제된다는 거, 예,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공공주택의 수요는 증가하고 사적시장의 임대주택 수요는 감소하게 만들므로 사적임대시장에서 임차자의 수혜 탄력성을 작게 만든다 그랬을 때 작다라는 게 비탄력적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적시장에서는 임대인들이 임대료라든가 보증금을 갖다가 올려달라고 그랬을 때 임차자들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는, 아, 민간 임대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적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되면 임차자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생기니까 수혜 탄력성이 커진다. 즉 탄력적으로 바뀌게 되더라.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이제 22번에 보면 주택 소유자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 공급이 탄력적일 때 재산세 부담은 수요자에게 적게 귀착이 된다 그랬을 때 요건 기억하실 거예요. 탄소비대라고. 그죠? 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적고요. 비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크니까. 거기에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니까 얘가 조세 부담이 크고요.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조세 부담이 작은데. 근데 수요자에게 적게 귀착이 된다니까 틀렸겠죠. 그러면 23번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죠. 야, 임대인의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 때. 그럼 비탄력적인 애가 부담이 크고 탄력적인 애가 부담이 작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리고 24번에 보면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그때는 이렇게 수직선이죠. 그러면 여기에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양이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용어상에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예, 거기는 마지막 25번에 보시면 동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짧아진다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거. 그죠? 예, 그거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예, 그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책론에 대한 것까지 예, 우리가 예, 내용을 확인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단원 사이에 빈출 지문을 넣어드린 이유는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지선다를 통해서 정리했던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론으로 가는 거죠. 자, 부동산 투자론에서 기본적으로는요, 투자자는
미래 어떤 이제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돼요. 그죠? 예. 근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미래 수익이라는 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측정해서 내가 부담하는 위험보다도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수익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위험과 수익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 위험을 또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물어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1번에 보시면 이게 작년에 언급이 된 문제인데 거기 보시면 자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1번에 보시면 투자자는 부동산 자산 가치와 운영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효과적인 자산 관리 운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금리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 있는 무위험률이라는 게 정기예금 이자율 국공채 이자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가 높아지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겠고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역시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동일 투자 자산이라도 개별 투자자가 위험을 기피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 우리가 투자자 유형 중에 보면은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는데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의 또 다른 표현을 위험 기피적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거를 선택하지만 자기가 만약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이런 위험을 감수하게 되면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한다. 그렇게 꼭 정리를 해두셔야겠고요.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미래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가치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민감도 분석도 용어상에서는 알아두셔야겠죠.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임대료도 있고 영업경비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에 이런 임대료나 경비나 세금이나 이런 애들은 계속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변함과 동시에 투자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서 가장 민감한 요소를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는 거를 민감도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5번에 봤었더니 수년제 가치는 투자자의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한가에서 유출의 한가를 뺀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걔가 틀린 게 되겠죠. 자, 우리가 투자론에서 자, 수년가는요. 할인율을 못 쓴다 그랬냐면 요구 수익률을. 그죠? 수익성 지수도 할인율을 못 쓴다. 요구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법만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쓴다고 그랬어요. 재투자율도 둘 다 요구 수익률, 얘만 내부 수익률. 그죠? 그래서 구별하기가 쉬운 게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 쓴다고요. 나머지 애들만 요구 수익률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1번은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출제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부분. 예. 그래서 이런 제목을 달고도 꾸준히 출제를 하죠. 자, 거기서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클 때 투자안이 채택이 된다. 예.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크기를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한다는 것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 그리고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지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일수록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를 해요. 근데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는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수익을 요구하지 않고요, 위험을 즐기는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복권을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복권에 투자를 했을 때 꽝이 될 확률은 크지만 즐긴다는 거죠. 그냥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예. 요구 수익률의 크기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예, 네, 그러면은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얘네가 이제 균형 상태라 들어갈 때, 균형 상태로 회귀할 때는 저희가 이론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얘를 보고 조절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기대 수익률 얘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럼 둘이 같아지려고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얘가 커지면 되죠. 그러면 같아질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다. 예. 그럼 둘이 같아지려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작아지면 된다. 예. 요런 식으로 정리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4번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클 때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점차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제 평균 분산 지배율로는 투자 선택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변이 개수 또는 변동 개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돼 있을 때 무위험률이 커지면 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같이 상승하는 거고요.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도 같이 하락한다라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에서는 답이 예, 3번 이렇게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투자 수익과 위험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 그랬을 때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그 얘기는요. 부동산 투자론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인 걸 가정을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시험에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라고 조건을 주는 거는 이의신청에 대한 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장래 기대되는 투자 수익의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작아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자, 위험이 커지면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지는 거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니까. 예.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은, 예, 위험에 대한 투자자 성향이 공격적일수록 위험 대가가 커진다 그러면 틀리죠. 위험을 기피할수록. 예,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는요, 높은 수익에 대한 대가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시면 재무 위험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이나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라고 했으니까 걔는 재무 위험이 아니라 인플레 위험을 얘기하겠죠. 인플레 상황에서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는 것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용이하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존재하죠. 내가 고가의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에 전액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를 하게 되면 금융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답이 되겠죠.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요. 금융 위험이라는 거는 이거는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하면서 예, 활용을 할 때 금융 위험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때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돼 있다 그러면 지분이 내 돈이고 저당이 대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액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금융 위험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대출을 받아서 쓰게 되면 그러면 금융 위험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액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하게 되면 금융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4번에 가서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어요. 예. 자, 여기서 이제 4번 문항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옳은 것을 이제 모두 고르라고 그랬을 때 예. 자, 거기 보시면 기억에 타인 자본으로 이용으로 네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게 틀린 거죠. 그죠? 예. 타인 자본을 활용하면 발생하는 위험을 금융위험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대부비율이 50%, 총자본 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이 8%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10%다, 12%다.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죠. 종합수익률에서, 예, 종합수익률에서 저당 수익률을 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 얘기했었을 때,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부비율이 50%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를 대부비율로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종합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10%.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수익률이 8%.
그럼 빼면 2가 나오겠죠. 곱하기 대부비율이 50%란 얘기죠. 예, 50%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부채 비율을 따지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낫겠군요. 대부비율이 50%란 얘기는 부채 비율이 100%가 되니까 1이 되겠죠. 대부비율이 50%란 얘기는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얘기하니까. 그렇죠? 빌린 게 50이고 내 게 50이면 50분의 50 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2에다 1을 곱하면 2가 되고 10에다 1을 더하면 1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때 부채 비율을 낮춰서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틀리다는 얘기죠.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자, 우리가 부의 레버리지를 정의 레버리지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대출 이자를 낮춰야 돼요. 예. 이자율의 크기에 따라 정과 부의 레버리지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예.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하면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는 맞는 표현이죠. 그걸 우리가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예,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하고 두 가지. 예, 그래서 답이 3번이다. 그럼 우리가 5번 문제를 가서 보셨을 때, 자, 이게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건데요. 여기도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이제 3번이고요. 5번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의 간접 투자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일단 이게 답이 5번이라는 거죠. 저당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그게 부의 레버리지예요.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크면은 이게 부의 레버리지가 될 때 얘를 정의 레버리지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이니까 대출 이자율을 낮추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임대 관리를 통해서 공시지를 최소화하거나 자본 이득을 증대해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거나 절세 효과, 운용 경비를 절감하게 되면 수익이 커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표현상에서 5번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부의 레버리지를 정의 레버리지로 바꾸거나 정의 레버리지가 부의 레버리지로 전환이 될 때는 대출 이자율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해보신 거고요. 아, 6번하고 그 다음에 7번, 이런 8번 이런 문제가 이제 계산 논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산 논리 다루면서 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